좋을까요? 아, 네가 뭐였을 때, 빠졌을 때, 몰두할 때, 뭐에 쓰는 거에 몰두할 때, 뭘 에세이를 쓰는 걸 몰두할 때, 수업을 위해 너는 자유롭게 쉽게 잊어버리죠. 뭐 잊어버리냐면 네가 노력하고 있는데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죠. 뭐와 함께 의사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죠. 누구와 함께? 특정한 사람과 함께. 그게 누구냐면 너의 선생님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너의 에세이 점수를 낼 사람인 거죠. 그러나 너는 항상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 땡땡이 뭐냐면 네. 무엇이 너를 무엇을 네가 쓸 수 있냐는 거죠. 이때 이 대시 뭐냐면요. 앞에 있는 관계대명사 내 선행사를 꾸며주고 뭘 꾸며주고 왓을 꾸며주는 거야. 근데 뭐 할 수 있는 것? 가장 많이 너의 선생님을 인상을 줄 무엇을 네가 쓸 수 있냐는 거죠. 이게 핵심이라는 얘기지. 선생님한테 어떤 인상을 줄지, 무슨 인상을 줄지. 네, 선생님을 아마도 뭐 하지 않을 거야? 매우 인상 깊게 되어지지 않겠죠. 뭐에 의해서? 결함 없는 문법과 철자에서 인상 깊게 되는 게 아니죠. 이런 특성들은 뭐 하는 거야? 기대되어지죠. 기대되어지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what부터 여기까지 주어고 얘가 동사죠. 선생님을 뭐 하는 것? 인상 깊게 하는 것은 뭐야? 퀄리티가 뭐지? 질, 특징과 질과 힘이죠. 뭐에? 너의 아이디어. 너의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아이디어는 어떤 부분이야? 중요한 요소죠. 뭐에? 좋은 에세이의 중요한 성분인 거지. 그들은 전달되어져야만 하죠. 방식에서, 어떤 방식에서 꾸며주고 있고, 어떤 방식? 네, 만드는 방식이죠. 메이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보호를 형상 나오는 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거지. 누구에게? 그리는 사람에게. 그 아이디어가 접근 가능하게 독자에게 맡겨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때 역시 아이디어 주어서 떠올리는데 뭘 떠올리는 것? 정교하고도 지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이 너의 책임이죠. 그럼 어느 책도 줄 수 없는데 그것들을 너에게 줄 수 없는 거지. 그치? 네.